지난 주말 사이 전해졌던 주요 국내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차 관련된 소식 확인해 보실 텐데요.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에 짓고 있는 전기차 공장에 앞으로 1년 정도 시기를 앞당겨서 빨리 구축하겠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1차 부품사들도 25년까지 투자액이 142억 달러 정도로 집계되는 만큼 굉장히 큰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 기업으로는 아진산업이라던가 서현이화 그리고 한온시스템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북미 진출이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 자금과 관련된 부분도 지속적인 소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지금까지 집계된 금액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한 해 동안 가져갔던 지원 규모를 뛰어넘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완성차 업계는 현재 25년에 보다 새로운 전기차 생산 라인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업계 선의를 잘 지켜줄 수 있을지 현대차 관련주들의 흐름 오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포스코 그룹주의 소식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주말 사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호주계 강업회사와 함께 천연흑연 장기 공급 체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총 1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25년 동안 75만 톤 규모를 공급받을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천연흑연 공급을 시작으로 친환경차 사업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전지 원료 부분에 대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연흑연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5년에 달하면은 22년의 공급량의 6.5배까지 이를 것으로 현재 업계는 풀이하고 있고요. 현재 이러한 공급 체약을 계약을 확인해 봤을 때 포스코 그룹주의 시너지 효과를 다시 한번 방증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라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21년도에 포스코홀딩스가 먼저 호주 블랙락 마이닝 지분의 15%를 확보하면서 사업 기회를 발굴을 해줬고요. 이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사업의 디벨로퍼이자 그리고 트레이더로서의 역량을 발휘해서 포스코 퓨처 M에게 장기간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밸류체인을 완벽하게 완성해 나가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인데요. 그들이 만들고 있는 빅픽처, 조각이 하나 둘 연결돼 가고 있는 현재 시기에서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떨지 장중 흐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도 포스코 소식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이번에는 로봇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뉴로메카와 열림 정보 시스템과 함께 손을 잡고 협동 로봇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포스코는 뉴로메카와 함께 산세 작업과 관련된 로봇화를 성공했다라는 소식 연초에 전해준 바 있었죠. 여기에 이어서 전공정 협동 로봇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무인화 실험실까지 갖췄다라고 합니다. 주간에는 작업자의 실험 과정을 보조하고 밤에는 작업자가 없이도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무인 실험실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요. 또 스마트 공장 전문 기업인 열림 정보 시스템과 협동 로봇 시스템을 구축해서 좁은 공간에서도 로봇이 자동으로 라벨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생산된 코일에 라벨을 붙이는 작업은 너비가 약 1m 정도 되는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로봇화로 전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로봇 협업과 관련된 소식에 전해진 포스코, 오늘 장중의 흐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계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 나올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닭고기의 도매가가 전년 대비 30%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가격을 확인해 보자면은 특란 39는 전달 대비 5.4% 올랐다라고 하고요. 육계는 전달 대비 6.5%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30% 가까이 넘는 가격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여름철이 되면은 육계를 향한 수요가 증가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으로 현재 공급은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업계의 의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닭고기는 결국 치킨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계란의 가격 상승은 제과나 제빵 그리고 카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 에그플레이션이 과연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관련주들의 흐름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